다음으로 제2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세션 주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아시아 질서입니다. 제2세션 좌장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이신 손열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손열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제2세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아시아 질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그 주제에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회의를 준비해 주신 대한국제법학회 그리고 한국국제정치학회 두분 회장님 그리고 여러 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의 타이틀이 의미심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재조명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재조명을 동아시아 질서라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이 있게 됩니다. 모두에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좁게는 대일 강화 조약 그러니까 45년 전쟁을 치른 이후에 7년 후가 된 시점에서 강화 조약이 되겠습니다. 또 전후 처리 즉 상당히 뒤늦은 전후 처리가 포스트워 세틀먼트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의 근대적인 근대 주권 국가 체제의 이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일종의 질서의 초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세션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패널에서 토론을 해야 될 것은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동아시아 질서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틀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한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건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 혹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형성 과정에서는 압도적으로 미국의 규정력이 강했던 것은 앞선 패널에서도 나왔고요. 따라서 일종의 시대를 규정했던 미국의 역할, 이것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이 주연이었다면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조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전쟁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는 그 당시에 이게 gift from heaven 혹은 gift from the gods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신의 주인이신 설물처럼 일본은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굉장히 큰 선물이었고 따라서 그런 일본의 지위 속에서 한국은 상당히 협소한 공간 속에서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됐던 따라서 오늘 저희가 세 편의 페이퍼가 있습니다만은 한 편은 동아시아 질서를 조금 더그긴 역사 틀에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전의 질서들을 이렇게 쭉 재조명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왔다고 하면 두 페이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일 관계 측면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규정력 그리고 그 한계 이런 것들을 다뤄 나가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의 남기정 교수님이고요. 남기정 교수님 지금 줌으로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서요. 그 페이퍼에 부산대학교의 박백은 교수님 전 회장님 여기 회의장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페이퍼를 마치고 두 번째에 강병근 교수님의
논문 발제가 있고 또 이어서 토론으로 세종연구소의 진창수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상규 교수님의 페이퍼고요. 거기에 대한 토론으로는 칸사이 대학의 권남희 교수님이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고 발제는 그래도 그 저희가 한 18분 정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8분 정도의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은 한 10분 정도 해서 그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기정 교수님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기정입니다. 이 가뜩이나 저 짧은 시간인데 변명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정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 학술회의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처음에 넘긴 원고가 제대로 된 정리되지 못한 원고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있는 원고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최종 원고가 어저께야 겨우 완성이 돼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그게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원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채팅창에다가 제가 혹시 몰라서 하나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론 맡아주신 박백원 선생님께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여전히 아직도 지금 잘 정리되지 못한 거긴 합니다만 제 문제의식을 좀 이렇게 던지는 걸로 오늘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좀 약간 난삽하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논제는 좀 간단한 겁니다. 한반도 정전 협상하고 대일 강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통합된 시점, 좀 통틀어서 하나의 시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간의 연구는 강화조약으로의 길을 연구를 하면서 그간의 한국전쟁 요인을 띄어서 설명을 하거나 한국전쟁과 관련한 전국의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정전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갖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파처럼 넣어서 해왔다고 한다면 상호 포함된 그러한 두 가지 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실온 수준의 것입니다만 그거의 의미를 확인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가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일에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게 오늘의 여기에서의 그 작업이 아닐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편 이제 이걸 구성하는 가운데서 저희 평소의 문제의식을 좀 던지고 그간에 해왔던 작업들을 조금씩 한국전쟁 관련해서 일본 요인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동안의 작업들을 조금씩 발전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재구성하는데 지금 아직 그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서주셨던 김명석 선생님의 그 방대한 작업 굉장히 크게 참고가 됐습니다.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책이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션수화의 연구라든지 그리고 강화조약과 관련해가지고는 쿠스노기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연구자의 새로운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제기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의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분단을 확정해서 비평화 체제를 구조한 계기였다는 게 어느 정도 동의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체제로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얘기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종결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진행 중인 한국 전쟁 이후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전후,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와 한국전쟁의 전후가
중첩해서 동기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분단, 그 냉전이 아니라 냉전 이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전범국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에서 즉 일본의 일부였지만 일본 열도가 아닌 지역에서 분단이 출현했고 고착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에는 패전국 일본이 전승국 미국을 끌어안고 생존을 모색했던 흔적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나타난 한반도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냉전 체제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의 연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가령 예컨대 김명수 선생님은 삼중 봉쇄 체제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이삼성 선생님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라고 하는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 규정 속에서도 체제로 개념화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여행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김명수 선생님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부활하고 있는 일본 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레이어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이삼성 선생님은 중국 경영을 위한 미일연합의 역사가 이러한 동아시아 분단의 밑그림이 되고 있었다 이런 입장도 이런 견해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정전체제와 평화조약체제라고 하는 것이 겹치면서 거기에 평화조약 체제로 인한 것이겠지만 정전체제에 일본 요인이 짙게 들여져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구도는 정전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수준에서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한일 관계가 저강도 복합 갈등으로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이 아마도 이러한 구조로 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일본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모습에서 한반도 정전 체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일본 요인을 재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필연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하게 짜인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일본 쪽에서는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전쟁 발발로 구체화하는 그 대일평화협상이 정전협상과 동기화하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화조약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한 일본이 정전협상에 보였던 관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두 개의 전후가 중첩하고 이반하면서 두 개의 아시아를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현재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하 그 본론 부분들은 좀 간단간단하게 그 이 내용을 좀 짚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발발과 대일 강화 문제를 한 덩어리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일 강화가 구체화된 것은 뭐 여러 이 기왕에 여러 이 연구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화되면서 A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D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본의 연구 속에서는 많이 해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 일본 외무성에서 그 구체화했던 A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시다가 보기에 대단히 이상론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D작업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 이 과정에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짙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A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무장 중립 그리고 유엔에 의한 안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러한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본의 위치가 이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무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수 강화라고 하는 것을 수용해야 되고. 즉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일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대한 기지 공여로 일본의 안보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D작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역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짙게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를 온전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D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과정에 그러니까 D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국이 참전했고 전쟁이 미중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일본은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서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럼으로써 대륙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과 대만 정부 사이에 뭐 일본에서는 일화라고 하지만 중일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 시장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해지면서 동남아시아가 일본 경제에서 다른 사활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 그간의 사정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동남아시아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들을 규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동남아시아의 이 반제국주의 세력과 다시 뭐 일본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영역이 다시 한번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했다. 이것이 아시아에서 사실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베트남에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돼서 그것이 베트남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캄보디아에서의 내전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내전 같은 상황으로 발전되게 되는 그러한 이유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식민지 청산의 과제가 분절되는 원인이 여기에 배태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일 평화 협상과 정전 협상의 동기와 과정을 확인해 보는 부분인데요.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 일본에서의 그러한 강화 구상과 동시에 대일 강화 구상이 마련됩니다. 그 중에 하나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불법 무효론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불법 무효론을 이 시기에 처음으로 전면으로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대일 강화라고 하는 것이 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이거는 거의 확신하는 부분인데요. 유진호가 일본에 가서 만들었던 주일대표부의 대일 강화 조사위원회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유진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일본에서 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일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으로 드러내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염두에 두고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중국의 그러던 과정에서 이 중국이 참전하자 그 한국 정부의 대일 강화에 대한 대응은 이 불법 무효론을 폐기한 것까지는 가지 않지만 배상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하지는 않으면서 강화회에 참가하는 것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구체적으로 정전으로 움직여서 정전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거꾸로 강화회의 참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배상 문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과제가 되었고 가까스로 사조 비항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결과적으로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그 일본의 강화 구상과 한국의 강화 구상이 미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의 그 정전 구상의 발표, 인도에서 나오는 그런 정전 구상의 발표 이거에 대한 중국이나 소련의 입장, 뭐 이거는 뭐 션스와의 그 연구를 좀 참조했습니다만은 그들의 입장. 그리고 일사후퇴로 얘기되어지는 중국 참전 이후의 전황, 그 다음에 서울 죄수복으로 이어지는 그 이후의 전황, 그 다음에 전선 고착화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시점 시점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이 무게 중심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에 미묘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전후의 중첩과 이반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전히 그러한 경향은 관철되는 것 같은데요. 평화와 정전의 길에서 1951년
하반기, 그러니까 전쟁 발발 이후에 1년 지난 다음에 6월, 7월, 51년 6월, 7월 정도 이 시기에 이 상황은 정전과 관련한 이 시기의 상황은 대일 방화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이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천수와의 연구에서 52년 하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51년 하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뭐 발제분에서는 52년 하반기로 일단 적어 두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그 51년 하반기에 이 정전을 둘러싼 그 여러 국가들의 입장의 이 조정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굉장히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는 점을 갖다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소련의 입장 같은 것들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저 김명적 선생님의 연구를 좀 참조하자면은 이 배경으로 김명섭 선생님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전쟁이 아직 국제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중첩된 전쟁이었다라고는 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계시고 스탈린과 마오쩌 등의 과거 일본 제국에 대한 전후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점도 정당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나 소련의 정전과 관련한 입장들 그것이 전쟁과 그 다음에 대일 강화에 어떤 영향을 상호간에 미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면밀하게 규명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 숙제로 남겨진 부분인데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강화 조약 안의 완성과 때를 같이해서 수련이 정전 협정에서 평화 회의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던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쫓기는 상황에서 그 본론의 세 번째 부분으로 그냥 이동하겠습니다. 정전 협상 시기에 정전 협상이 그 최종적으로 들어간 시점 막바지에 들어간 시점에서 일본의 외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정전 협상이 어떻게 귀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출을 굉장히 일본 정부는 촉각을 예민하게 해서 확인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일본이 어떠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들리는 건가요? 2분 내에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그 이 여러 가지 면모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13년도 6월 달에서의 그 일본 정부의 움직임 같은 거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일본의 외교 문서를 통해서 규명한 것이 이 부분인데 사실은 조금 그 이전부터 일본의 외교 문서를 확인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전 협상 이후에 전개될 정치 회담과 관련해서 이 미일 간에 어떤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른바 그 일본의 재무장 관련한 미일 간의 협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지점들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올려드린 발제문의 9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뭐 처음에 그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반복하지 않겠고요.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남겨진 과제를 갖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정전협상의 제5의제 제가 아까 지금 그 일본의 외교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정전협상의 제5의제 다섯 번째 의제 정전협정 후에 정치회담 개최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정전협상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포로 문제에 지금까지 집중되어 있었는데 포로 문제도 물론 굉장히 국제적인 그러한 그 넓이를 갖는 주제입니다만 정치회담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정치회담과 관련한 그러한 그 논의들을 수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반도 정전협정, 한국전쟁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미일안보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런 네 가지의 그 국제법적인 틀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이 확인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좀 이 사파로서가 아니라 이 동시 진행되는 그러한 그 과정으로서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한 작업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기정 교수님, 저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 커트를 해서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그 실제로는 뭐 이렇게 좀 그 조용하게 쪽지를 돌리든지 아니면은 줌 회의면은 채팅방에다 좀 올리는데 이건 방법이 없어가지고 무례하게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정전협성과 협상과 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그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 일본의 영향 이런 것들을 그 내용들을 지금 그 잘 설명을 해주셨고 쟁점에 대해서는 아마 그 토론에서 잘 그 다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백은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 써서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학술회의에 토론의 기회를 주신 대한국제학회 회장님, 연구이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남기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건 이제 발표와 토론이 합제적으로 교차하고 있는데 남기정 교수님은 한일관계 또 정치학 국제관계론을 전공하신 분이시고 제 토론자인 저는 이제 국제법을 전공 국제법 연구자인데 이게 발표와 토론이 발표와 토론을 합제적으로 교차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거기에 걸맞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문제에 관한 국제법 연구자의 아마도 국제정치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추어적인 비전문자가의 소박한 견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법하고 국제법학하고 국제정치학이나 국제관계로는 사실 그렇게 멀지 않고 매우 가까운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학자 중에는 국제정치학계 내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법학계 내에서는 국제정치학을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기정 교수님 발표문 그리고 오늘 토론을 듣고 제가 공부한 게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앞으로 가령 대일 강화조약에 관한 기본 태도와 그 법적 근거라는 문서는 제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은 그런 연구 주제도 제가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크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전쟁과 대일 강화의 관계를 이렇게 추적해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논지를 좀 더 확대시키면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큰 체제가 하나 있고 그 체제 아래에서 아시아 지역에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여러 가지 이 하부 체제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고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 논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아래에 만들어진 하부 체제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한국하고는 한국과 일본의 1965년 체제,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1956년 체제, 이제 중국하고 1972년 체제, 타이완하고는 1952년 체제 이런 하부 체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부 체제 전체에 관하여 남기정 교수님은 관심을 이번에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적어도 우리 1965년 체제도 역시 이거 출발점이 한국 전쟁하고 이 대일 강화에서 이렇게 엮여 있던 것 그런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귀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런 논지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남기정 교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 극복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이 문제의식 때문에 오늘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을 고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 전략의 수립은 구조의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결론 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고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이 이런 이제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이 체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전망이 함께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저는 저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강화조약 시기에 이제 일본이 한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한국 문제에 관여하고자 하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한국의 장래에 관한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가? 뭐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장래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이익은 일치하는가 충돌하는가? 일치한다면 어떤 점이 일치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충돌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만들었는데 미국과 주변국 한국, 뭐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이 현재 체제에 만족하는가, 현재 체제의 유지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체제 변경을 원하는가. 그리고 현재 체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국가가 있는가? 그런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가 있는가?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면 성공시킬 역량이 있는가? 또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거나 형성 중인가? 이런 추가적인 질문을 좀 남 교수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지금 굉장히 나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남 교수님도 지적하셨고 다 이제 여러 연구에서 그런 언급은 자주 나옵니다만은 이건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한일 간의 힘 관계 변화에 따른 현상 조정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지만은 과거의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루어지는 현상 조정 요구이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제 변경의 요구, 이 모든 문제를 처리했다고 하는 일단 과거에 처리했다고 하는 체제 그 처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거나 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하는 논리로서 이런 주장이 전개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체제가 맞지 않거나 잘못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반도 프로세스 완성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1965년 체제에 뭔가 결함이 있고 변경시켜야 하는데 남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이 단독으로 이 문제를 고려하고 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 1952년 체제 51년에 체결되고 52년에 발효했습니다만 52년 체제인 샌프란시스코 평화 체제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추구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가? 그런 한국이 그런 것을 시도했을 때 주변국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이 제가 궁금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그 열어태 주셨는데 제가 그 안내를 받기로는 그 발제와 토론으로 이렇게 그 넘어가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자의 직권으로 지금 마지막에 그 던지신 질문 있잖아요. 이 뭐 크게 보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현상 조정 요구 한국에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답변을 하실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 몇 가지 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대신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대략 몇 분 정도? 한 1, 2분 정도입니까? 2분. 2분.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제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 같은 것도 이렇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 예컨대 전반에 지적해 주신 문제인데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 전략이랄까 그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1965년 체제의 배트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그러한 차이들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가령 예컨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저는 구보타 발언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한국과 일본의 좁혀지지 않는 격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던 것인데 그걸 결국에는 좁히지 못하고 65년까지 갔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건데 구보타 발언을 유심히 이렇게 제가 이 시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년도에 했던 그런 발언하고 53년도에 하는 발언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라든지 여기에서의 뉘앙스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 이러한 발언의 배경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굉장히 커다란 저희들의 숙제를 갖다 던져주신 거는 거꾸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1952년 체제 대체제 그리고 그 하위 체제로서 65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지만 이해를 저는 했었는데 한때는 그렇지만 그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에서 6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심해서 면밀하게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결국엔 이것도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더 면밀하고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을 갖다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두 분 발표 토론 잘 들었고요. 바로 그 다음 페이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고려대학교의 강병근 교수님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을 통한 한일관계의 이해라는 그 제목의 굉장히 꼼꼼하고 긴 페이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는데 페이퍼는 길지만 발제는 좀 맞춰서 한 18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 대한 토론은 지금 줌으로 지금 들어와 계세요. 세종연구소의 진창수 박사님 한 10분 정도 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강병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한국제법학회에 국제법 학자 대회에서 발표를 맡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70주년을 맞이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해서 제가 이 조약의 해석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접근 방식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일명 데일 강화조약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두에서 우리 대한국적법학회 회장님이신 이군강 교수님의 말씀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데일 강화조약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1심 법원에서부터 대법원까지 헌법재판소까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결, 대법원 소부 전원합의체 판결, 아울러 올해 1월달하고 4월달에 나왔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그 두 개의 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작성한 논문을 핵심 사항만 말씀드리기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데일 강화조약이라는 이 1951년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조약의 제3자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익히 알고 있듯이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면은 해당 조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권리도 없죠. 이런 것은 벌써 2000몇백 년 전에 그 오랫동안 그 국가 관행으로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흔히 국제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약 당사국들이 달리 생각한다면은 제3국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이 우리 역시 관습법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1951년 대일 강화조약 제21조를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조직체가 등장하는데 그게 하나가 코리아이고 다른 하나가 차이나입니다. 일본어 번역에서는 코리아는 조선으로 차이나는 중국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군강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본어본은 정본은 아니지만은 한일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를 저희들이 참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까 그 모두의 1세션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코리아 조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그 대일 강화조약 규정을 근거로 해서 파악을 해보고 아울러서 대일 강화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본의 지배에서 제외된 영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1910년 그 이른바 병합조치라고 하는 그 조약, 저는 이제 조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방적인 일본 제국의 병합선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과 어떻게 1951년 조약이 연결되어 있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일본국 외무성은 기본적으로 1951년 조약이 전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다. 또 일본국 최고 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 프레임워크 또는 와꾸라는 말을 써가지고 마치 관습법처럼 국제 관습법의 효력을 갖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일본국 주장은 완전히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한일 양국의 대일 강화조약에 대한 견해가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2조, 4조, 9조, 그 다음에 12조, 이것이 이제 코리아 조선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 다음에 10조, 14조 A, E 부분이 차이나 중국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모두에서도 제1세션에서 언급된 바가 있지만은 제2조가 제일 중요하죠. 독도와 관련해서. 재밌는 사항은 일본국의 이 독도와 관련된 규정,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2조 A의 독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일본국의 고유 영역이 독도라는 것이 대일 강화조약으로 재확인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단 확인된 것은
1905년 심한해안에 편입한 거기에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고위 영역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국제사회에서 48개국이 재확인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2조 A가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서 바로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가 나오게 되는데 이 코리아하고 그 코리아의 용어가 바로 일본어 번에서는 조선이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제일 세션에서도 코리아냐 조선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코리아냐 한국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 그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그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본국의 고위 영역이었다가 분리독립한 신생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2조 A를 일본국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4조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아까도 남기종 교수님께서도 이 세션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 이전 1세션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은 바로 1965년 체제 이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 4조 A가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4조 A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일 양국 간의 65년 여러 가지 협약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호 4조 비호와 관련해 가지고 미군 정청이 1945년 12월 달에 지령 33호에 따라 가지고 이른바 적국의 재산을 몰수 처리하고 그것을 이제 새로 탄생하는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약에 의해서 일본국이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OA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는 일본의 지배에서 제외되는 영역으로서 제2조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조하고 4조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2조 A와 2조 4조 A 그 다음에 C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9조나 12조는 뭐 관련 다자협정 뭐 12조 통상 관련 조약으로서 뭐 그 다음에 4년 동안에 내국민 대우, 최우국 대우를 해준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외강화 조약 10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의아단 사건 이후 텐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국이 중국에서 특수한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조 A2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2007년 니시마츠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마치 일본 일본에서 일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그 근거를 일본 최고재판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틀이라는 이름으로서 중국에 대해서 그때 이제 중공 국적의 강제 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재판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청구권은 존재하는데 재판을 소로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이걸 확대 적용했거든요. 확대 적용하면은 관습법적 효력으로 파악한 것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틀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습법적으로 파악한 것인데 이것은 매우 맞지 않는 것이죠. 왜 맞지 않냐면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틀이 관습법화됐다라고 일본국 최고재판소가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그 조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이나 중국에 적용되는 것은 14조 A2지 그 상호 청구권 포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코리아 조선의 코리아 또는 조선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제2조 A로 들어가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 조선에 대해서는 1세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코리아 조선은 Republic of Korea가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아까 1세션에서도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전체적으로 그 코리아 조선은 대일강화조약 체제 내에서 국가적 실체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코리아 조선이 됐든 코리아 한국이 됐든 그렇죠.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
국가 승인은 언제 됐을까?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고, 1876년 조선을 국가 승인한 것이죠. 그 다음에 1897년 대한제국이 들었으면서 조선하고 대한제국은 같은 국가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910년을 지나가지고 1948년 대한민국과 또 마찬가지로 대한제국, 그 다음에 그 앞선 조선 다 같은 국가입니다. 즉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1965년 국교 수립을 위한 기본조약을 체결했지만은 그때 국가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부 승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 정부, 그 이야기 나왔듯이 정부 승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코리아 조선은 국가적 실체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명을 말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일 강화조약 해석과 관련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1952년 4월 28일에 비로소 국가 승인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배와 관련해서 지배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대일 강화조약에서 지배 4조에서 말하는 일본의 지배에서 제외된 영역이라 한다면은 저는 1910년부터 생각합니다. 1910년은 조약의 명칭을 썼지만은 병합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왜? 1910년 그 Treaty of Annexation이라고 불려지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국제법이 적용돼 가지고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2조의 규정과 제4조의 규정을 같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일 강화조약과 관련해서 전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전쟁의 시작은 1904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1904년부터 1910년을 거쳐서 그 다음에 1945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일 강화조약의 2조와 4조를 한일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10년 그 트리티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 동시에 그 다른 국가, 대한제국과 조약을 체결했던 10개국 또는 일본 제국과 조약을 체결했던 14개국의 통보한 사항을 보게 되면 그 일본 제국이 실질적으로 과거 그 1905년 이후에 이른바 Sphere of Influence 개념을 확장시킨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한일 관계에서 대일 강화 조약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본은 기본적으로 대일 강화조약을 기반으로서 대한민국이 신생 독립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병합한 게 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일 강화조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45년 8월 15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한반도에 잔존주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일 강화조약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국제법의 동향에 대해서 한일 국제법 학자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동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듯이 국제정치나 또는 그 밖에 다른 한일 관계 관련 학업에서 한일 양국 학자들의 국제법에 관한 일반 지식을 더 넓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국제 공동체, 즉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에서 Common Language는 국제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본 국제법 지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신의성실하게 활용을 해야지 건전한 설린 우호관계가 한일 양국 관계에 성립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병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내용을 그 축약해 가지고 그 발제를 하시느라 굉장히 그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저 정치학자가 어떻게 코멘트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코멘트를 진창수 박사님 저기 계시고요. 두 가지 좀 그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시간에 굉장히 쫓기고 있어서
한 8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발제자가 다시 리플라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8분간에 걸쳐서 죄송합니다만은 토론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토론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열 교수님. 잘 들리시죠? 여보세요? 잘 들리시죠? 예, 네, 잘 들리신 거로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그 강병근 교수님께서 말씀은 주로 국제법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정치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불안정한 형태로 남아있고 그게 잘못 거기서부터 연원이 잘못돼서 한일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을 갖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한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다시 한번 한일 양국이 새로운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맞는 당위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불안정한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인해서 영토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기인해서 결과적으로 1965년 체제 하에서도 과거사 문제 전후 체제의 문제를 잘 그 해결을 하지 못한 형태로 남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분위기나 또는 한국의 여론의 분위기는 이걸 시계가 되돌릴 수 있으면 다시 되돌려서 올바른 형태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주장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요즘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불안정 형태로 나타났고 그것에 여러 가지 보완하는 형태로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타협을 해왔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의미에서 그 타협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역사에서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간격은 좁아지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정부가 외교적 표습을 통해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게 됐다. 그러면서 정부도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사법부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했느냐 하면 사법부의 판단도 사실은 그 위안부 문제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고 외교적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사법부도 최종 구제자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근데 이것을 이게 도덕적 정당성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그걸 지속화하면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정치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되고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갈등을 줄여나가느냐에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식민지 시대가 불법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 맞는 이야기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현하기가. 그래서 국제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국제법 학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은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현재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작업이라는 것을 전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이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새롭게 나아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협의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일본이 이전에는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명분상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공고화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실효적 이익을 얻는 것, 앞으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타협의 여지를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게 설득을 해서 일본이 65년 기본조약이 한일 기본조약이 잘못됐고 그런 의미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가기는 너무나 먼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런 이후에 일본 기업이 사죄와 반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아까 우리 강병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노력이다. 그런 현실적으로는 관리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한일 합의로 이끌어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남아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질문할 건 몇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사회자인 손열 교수님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적 접근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논문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페이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아시아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요. 강상규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18분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에 대한 토론은 일본에서 지금 그 접속을 해 들어오셨습니다. 간사이 대학의 권남희 교수님 계시고요. 10분 이내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제 마이크 상태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지 바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자, 저는 동아시아 역사와 정치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조약 70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국 일본의 해체를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조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동아시아인들에게는 이런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강화조약은 체결 이후에 동아시아 전후 질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강화조약에서는 동아시아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타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 동아시아에서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유효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는가 하면 강화조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화조약의 구조적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강화조약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 발표문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이상한 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1951년 9월 8일이죠. 네, 지금 여기 서명하고 있는 요시다 시게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강화조약의 내용은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서 우선 분명하게 짚어봐야 할 것은 영토조항에 관한 내용이 대단히 불명료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전쟁 책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자,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체결되었던 베르사유 조약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가히 놀라울 우리만큼 일본에게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조약의 주요 특징을 지금 연구되어 있는 수준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서 뛰어넘으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간다면 이 강화조약이 동아시아를 타자화하면서 사실상 정작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제국 일본의 전쟁 피해 국가였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강화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조약 이전 제국 일본과 동아시아의 문제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 제국 일본과 동아시아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한다면 사실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새로운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 질문의 내용을 먼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일본의 전쟁,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기존에 봐왔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서양의 제국주의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국 일본의 전쟁을 들여다볼 때 일단 주목해야 할 것은 1889년에 일본 제국 헌법이 선포되죠. 그리고 나서 제국의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1894년 발발하죠. 그리고 러일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시베리아 출병, 만주사변, 중일전면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50여 년의 시간 동안 일본은 전쟁 혹은 준전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들은 모두가 다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일본에서 승전고가 울려 퍼질 때 동아시아의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국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이런 측면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제국 일본이 전쟁의 50년 끝자락에서 연합국 공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일본 본토가 이 전쟁의 참상 속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상 50년 전쟁의 마지막 해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 전쟁이라는 시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일본과 동아시아의 상관관계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 일본의 이른바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동아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유동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 제국주의와 서양 제국주의가 경합하고 대항하는 측면들이 유기적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의 전쟁이 끝난 그 자리, 일본의 전쟁이 사실은 급작스럽게 끝나게 되죠. 1945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는 상황으로 상황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 일본의 전쟁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 미소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들이 이러한 자리를 공백을 채우고 들어오는 측면, 이러한 것들을 연속선상에서 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일본이 50년, 그러니까 동아시아 50년 전쟁을 했던 1894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일단 지도상에 표시해 본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던졌던 질문이 있죠. 일본 제국주의와 서양 제국주의는 어떤 차이를 갖는가? 간단히 지적을 한다면 서양의 경우는 비서구권을 장악하고 제압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제국주의의 논리의 핵심은 문명 대 야만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죠. 같은 문명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웃 국가들을 제압하고 잡아먹는 형태의 제국주의가 됩니다. 이른바 근린 제국주의, 이웃 제국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제국주의의 논리를 펼 때 서양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 대 야만이라고 하는 관점 외에도 잠깐 넘어가서 보시죠. 이른바 일본이 때로는 문명 대 야만의 논리를 쓰다가 때로는 우리는 같은 아시아, 그리고 동문동종, 동양평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른바 제국주의의 명분들을 찾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당대에
동일한 문명권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분노와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굉장히 이제 오래도록 그 상처가 지속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후쿠자와 유기지의 탈환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1885년에 탈환론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의 나쁜 이웃들과 일본은 절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일본, 메이지 일본 혹은 근대 일본의 미래를 비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용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국 일본은 끊임없이 아시아주의라고 하는 언설들을 동원했지만 그 아시아주의가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이나 비극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후체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상관관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적어도 동아시아 전후체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아시아 전후를 읽을 때 먼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입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히로시마의 원폭투하, 나가사키, 그리고 소련의 대일본 전쟁 선포.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한반도의 분단선이 획정되죠. 8월 10일입니다. 딘 러스크, 본네스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급 장교에 의해서 한반도의 분단선이 책정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이 분할되지 않고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 점령되는 이 그림이 45년 8월 10일 날 급작스럽게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과거의 제국으로 추락해 있던 중국과 일본이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여기에서 마련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한국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한반도에는 이른바 적대적 분단체제가 고착화되게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이제 반공, 빨갱이, 원수, 반제, 반미 이런 용어들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을 잠깐 보죠. 중국에서 일본이 패전한 이후로 중국의 내전이 벌어지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합니다. 49년 10월 1일이죠. 그리고 중화민국 세력이 대만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상 두 개의 중국 체제, 우리가 양안 체제라고 부르는 상황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보죠. 일본의 경우는 연합군이 점령 정책을 취하고 비군사와 민주화를 추진하죠. 그런데 1947년 5월 평화헌법이 발효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등의 상황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서는 이른바 평화헌법과 미일 간 안보조약에 의한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가지의 아주 주목할 만한 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보죠. 중국에서의 이른바 양안 관계,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과 미일 안보 체제, 그리고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 체제. 이 세 가지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서로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아시아 전후체제라고 부를 만한 이 핵심적인 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인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쉽게 생각할 때 일본의 전후 체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1차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이나 중국, 대만의 경우는 강화 조약에 초대받지 못했고 소련이 이 강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기에 마치 동아시아 전후 체제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52년, 56년, 65년, 72년을 거치면서 사실은 양자 간의 조약 체결 방식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사실상 이들 국가들이 편입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동아시아 전후 체제의 세 가지 축을 국제 질서 차원에서 지탱시켜주는 기본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죠. 강화 조약은 그러고 보면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 전쟁 그리고 근린 제국주의의 피해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주목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냉전의 형성과 전개야말로 중요한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구체적 의미를 간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의 위력 앞에서 스스로를 아시아와 분리시켜 생각했고 그런 가운데서 아시아를 억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과거의 궤적들이 성찰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미국은 이를 조장하고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동아시아의 경우는 처음 이렇게 전후가 비틀리게 되면서 뒤틀린 상태로 동아시아의 근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지금까지 바뀌고 있지 않음을 명료하게 역설적으로 드러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속에서 주목하려고 했던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어떤 역사적 맥락 위에 있으며 어떤 구조적인 측면, 이 국제 질서의 측면과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큰 그림 속에서 보지 않게 되면 이후에 샌프란시스코를 넘어서는 체제에 대한 상상이나 고민들이 만들어지기 어렵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황상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5분 남았는데요. 5분 내에 그 지금 멀리 일본에서 접속을 하셨는데 5분 동안 끝내시라고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어서 뭐 한 8분에서 10분 쓰고 조금 좀 늦게 조금 늦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사이대학에서 국제법을 담당하고 있는 권남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아시아 패러다임 변환에 관해서 중요한 연구를 해오신 강상규 교수님의 토론자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먼저 대한국제법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강대국 간의 대립구조의 균형점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또 미국이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변형한 결과로 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한 평화를 보장하면서 영토 문제, 전후배상 문제, 그리고 안전보장 체제 형성 등에 관련된 굉장히 본질적이고 논쟁적인 문제들은 결국 불투명한 채로 동아시아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1세션하고 2세션에서도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긴장관계 재생이라는 것이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패턴화되면서도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상규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은 19세기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라는 공간에서 겨루어진 힘의 역사를 해석하기 위한 인식의 큰 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거대한 서사에 대해서 제가 어떤 토론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발제문을 읽고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발제문에서는 동아시아의 50년 전쟁 그리고 전후 동아시아 체제라는 아주 큰 틀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전후 체제가 동아시아의 공간적 그리고 정치적인 질서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서양 제국주의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대한관계에 있었고 이런 관계 속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득화된 그 국제질서에서 형성된 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근린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강되면서 전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전개되었고 이런 상황들이 서양 제국주의와의 불균형성을 메꾸는 지렛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제관계 실체는 규범과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국제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 구조가 리얼리즘과 유토피아이즘의 대립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세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치적 현실주의와 뭔가 다의적이지만 그 속에 일체성을 가지고 개념화되어 왔던 법실증주의의 대립이라는 것이 현재 동아시아가 안고 있는 분쟁과 구조들의 상황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의 논리와 언어로 부사되는 법적 관점과 힘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관점이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힘의 법이기도 한 국제법의 성질을 생각하면 오늘 강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과 같은 동아시아에서 표출되고 있는 현상들과 문제들을 어떻게 법학이 인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또 이러한 국제법을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국가 실행을 해왔는가 하는 부분이 현재의 구조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사실의 축적이고 또 이런 사실과 규범들이 구별되는 것이라면 사실의 평면에서 힘의 우위가 확인되더라도 법적 평면에서 반드시 같은 상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관련된 헤게모니 형성의 힘의 논리와 평화조약상의 법의 언어가 빚어낸 현재 동아시아 체제 내에서 노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법들을 찾는 작업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대국제법은 그 발제문에서 강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식민주의를 지탱하는 수단이었고 또 1세션의 김성원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그 토웨일의 관점이 가진 국제법상의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국제법이 사용 중심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오늘 그 50년 전쟁 체제라는 큰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 50년 전쟁 체제라는 큰 프레임으로 이 시기를 보더라도 각각의 전쟁 혹은 각각의 분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함의와 국제사회 법적 체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국가들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강기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법의 모습들은 주권국가의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걸기에는 너무나도 원초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르사유조약과 그 이후의 평화조약에 관한 이는 김성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추영 이러한 그 법의 변화가 충분히 투영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조약의 평화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 자체가 힘에 의해서 분리된 평화였다라는 점 또한 그 동아시아 현재 체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제국주의가 팽창했던 시기에 주권국가들이 치루어왔던 전쟁에 대한 법적 반성과 또 법의 발전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평화의 상태를 한시적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그 후의 국제사회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오늘 서양 중심의 단선적인 척도로 국제질서를 보는 종래 논의 방식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50년 전쟁이라는 프레임은 연속성을 통해서 전체상을 그려내는 데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질서 형성에 필요한 정당성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법이 지니는
어떤 의미에서 단절과 또 변화라는 맥락들을 감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시간이 되면 강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꼭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의도 돌아가면요. 저는 국제관계 기본 구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조약이 일본에게 가지는 실질적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단지 기성사실을 확인하는 정도가 되는 실무적 성격의 것이라고 협상 초기에 일본 외무성은 관측을 했습니다. 이 관측은 일부는 맞았지만 일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조약 체결 시에 일본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다른 곳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조약 체결 직후보다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패전국인 일본보다는 동아시아와 일본의 그 국가들과의 관계에 더 큰 의미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진보 지식인들과 역사가들을 중심으로 1955년에 개최된 반둥회의와 아시아 제국회의의 의미에 대해서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냉전 체제에서 몇 차례 걸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이 주변 국가들과의 연대 의식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과거 일부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일본과 동아시아의 인식적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인식에 관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 국제법에 관련된 인식과 그리고 국가 실현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법과 정치에 대한 각각의 인식 태도들의 차이가 현재 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수렴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논의들이 실제로 그 미국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특히 샌프란시스코 조약 관련해서는 양자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었고 그 후에 외교 문서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시점들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동아시아 주변의 관여와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배상 관련 규정과 깊은 관계를 가진 국가였고 뉴질랜드 또한 이후에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국가들입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오키나와와 대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관점이 매몰되지 않도록 그 인식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에 대한 상황 자체를 입체적으로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1분 정도만 시간이 더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까지의 그 일본 국제법 학자들의 이 분야 연구들은 특히 그 조약의 조항에 따른 조약 해석을 통해서 법실중주의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주로였고요. 한국의 주장과 연구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조금 소장국제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팀이 구성된 지 얼마 되지는 않은 시점이라서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정치학뿐만 아니라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이해를 이 한일 양국 간의 문제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문제를 보는 방향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국제법과 국제정책학의 교수님들께서는 일본에 있는 학자들과의 연구교류를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과거에서부터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가능한 한에서 상호 인식을 높이는 학문적인 대화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하게나마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 교수님 토론을 끝으로 저희 채널의 발표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그 초과가 됐고요. 한 7분 정도 초과된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 단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게 전후 지역 체제인데 오늘 그 강상규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더 그 역사성을 따져본다면 그 조금 더 긴 역사적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보면 그 역시 그 일본의 지배력 그 45년까지예요. 그것들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있어야 될 거다. 이게 단순히 냉전 체제 미소 간의 그 역학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이해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반면에 조금 더 그 긴 역사적 틀 속에서 그 일본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그것은 앞서 두 페이퍼에서도 그 지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아마 하나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 냉전 체제인데 지금 냉전이 끝나고 지금 탈냉전에서 그 다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특히 한일 관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이슈들을 65년 체제로 그리고 거기서 또 52년 체제 그 초석이든 이렇게 다 이 귀결시켜서 꼭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 그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만 많은 것을 이걸 샌프란시스코 원죄를 거기다 계속 두게 되면은 문제를 풀어나기는 오히려 더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까 그런 코멘트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따라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금 더 좀 상대화해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하는 그래서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고 또 그 너무 약하게 봐서도 안 되고 적절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담론이 뭐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학문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저희 그 국제정치학 위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 한계니까 그렇게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패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